안녕하세요. 김현지 선생님 한국어 공부. 오늘은 5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15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 뭐냐면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5월 15일, 5월 15일은 한국에서 선생님 날이에요. 선생님 날,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똑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 무슨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제가 2019년 작년에 여러분하고 5월 15일날 노래를 여러분이 한번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 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어 공부를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노래를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몰랐어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불러줬는데 선생님이 그때 막 울었던 거 기억이 나서 요 노래 가르쳐 드리려고요. 한국에서 5월 15일은 선생님 날이다 라고 한번 노래 보세요. 자, 스승의 은혜라고 됐죠. 선생님의 은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자, 선생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 계속 나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는 하늘, 하늘하고 똑같대요. 하늘하고 똑같아서. 자, 우러러볼수록 하면 우러러 본다는 말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키도 크고 어릴 때 키도 크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운 게 많죠. 이렇게 본다, 우러러 본다 이랬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뜻은 참되거라 말은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하라 뜻입니다. 참되라 뜻은 착하고 바르게 크고 바르거다,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죠, 선생님이. 맞아요. 선생님은 어버이 아니죠. 근데 마음의 어버이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 키워주셨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 키워주신 게 가르쳐주면서 마음의 어버이시다. 그냥 소리입니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자, 보답하다는 말은, 보답하리 하면은 뭔가 준다는 말인데, 굳이 줘도 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태산같이 무거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산, 뭐 산이에요, 산. 산보다 더큰 산, 아주 큰 산. 이거를 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산같이 무거운, 무거운 산 엄청 크죠? 사랑이 요만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만큼 사랑할 수 있다 뜻입니다. 태치 무거운 스승의 사랑.
그쵸.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뭐 학교에서 하면 아이들이 크면서 선생님을 잊어버리죠.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안 만나면 선생님을 잊어버리죠.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그쵸. 어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는 장소, 언제, 시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고 언제 온들 있사오리까? 어떻게 잊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마음을 길러주신, 그렇죠? 키를 키우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길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키워주신 선생님 은혜. 자, 3절입니다. 그렇죠. 자, 3절에는, 자,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절에는 하늘, 2절에는 태산, 3절에는 뭐? 바다에 비교하는 거예요. 바다는 넓지요. 여러분이 다른 선생님, 한국어를 배우든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는 공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한 일 하고 나쁜 일안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바다. 갚다는 말은 뭔가를 받았어요. 줘요. 되돌려주다. 갚다. 근데 하나밖에 없대요.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죽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맞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신, 가르치신 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공부도 배웠고, 착한 일 하세요. 그리고 나쁜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할때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거를 교훈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 뜻은 마음에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배우고 있어서, 그렇죠. 나라, 결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나라 위에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주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잘 커서 일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후렴구는 똑같죠. 선생님 보세요. 5월 15일은 선생님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1절, 2절, 3절, 1절은 하늘보다 높고, 그다음에 2절은 태산보다 무겁고, 그리고 바다보다 넓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지금은 한국말 배워서, 한국에 있든, 여러분이 일을 하든, 가족을 이루든, 한국말을 잘해서, 여러분 다른 선생님한테도 배운 거 잘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좋죠? 그쵸? 스승의 은혜.
5월 15일 날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 아, 이게 스승의 노래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